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분갈이를 또 해야 될 입장이라서 사랑초가 석회 노른자가 요렇게 됐습니다. 떨어졌어. 화분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굴려서 이래 있는 거예요. 뿌리 좀 보세요. 야, 인삼뿌리 같으면 인삼뿌리, 그죠? 인삼뿌리 같아요. 너무 큽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뿌리 보셨나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흙도 많이 없네요. 이렇게 흙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어 줄게요. 지금은 분갈이 해도 사랑초는 얼마든지 됩니다. 분갈이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네, 난석이 있고, 난석 위에다가 조금 더 굵은 난석을 좀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사 잔마사도 조금 넣고요, 잔마사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흙이 우암도의 흙에다가 우암도의 흙이 11가지 영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11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1가지를 다 이렇게 이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예. 20kg에 택배비까지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저희 오암도에 화분 언박싱 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영상 보시면 전화번호하고 다 자세하게 나 있으니까 거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네요. 오암도에 흙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11가지에다가 지렁이 분만 넣었습니다. 그럼 야생화 심을 때도 이 지렁이 분만 넣으면 되고, 다육이는 아무것도 안 넣고 우암도의 흙 그것만 11가지가 영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흙으로 이 흙으로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볼게요. 자, 큰 데다가 어차피 이래 된 거 큰 데다가 뿌리가 이리 크니까 큰 데다가 심어 줄게요. 이 사랑초는 상토에 심어도 이제 되니까 안 상토에만 하는 것보다도 이런 흙에다가 상토를 섞고, 지렁이 분 없으면 상토 섞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흙에다가 하면 좋죠. 흙이 가벼우니까 물빠짐이 첫째, 이런 것도 사랑초도 물빠짐이 잘 돼야 돼서 제일 물빠짐이 제일 중요하죠. 물빠짐이 중요합니다. 또 물빠짐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랑초도 이렇게 오함도의 흙이 물빠짐이 너무 잘 돼요. 예, 굉장히 잘 됩니다. 영양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해서 스텐 노린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 스텐 노린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떨어져서 굴려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또 분갈이를 했고요. 이렇게 분갈이 했고, 그 다음에 노랑사랑초가 이렇게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꽃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제 올라오죠. 근데 이 가이들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를 왜 내가 이렇게 심었냐면, 어떤 꽃인지도 모르고 그거는 우리 근사님이 막 주셔갖고 한참에 막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엿다가 냈다가 하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해서 합해서 심으려고요. 아, 이게 뭐 너무 이러다 이러니까 복잡해서 그 꽃도 안 올라오고. 이거는 똑같이 심었는데 이 화분이 크고 이거 아무래도 흙이 많으니까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꽃대를 이 큰 화분에다 심으려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 이거는 꽃대를 안 올려서. 우암도의 화분입니다. 우암도의 화분에다가 심어 볼게요. 우암도의 화분이 가벼워서 너무 좋고 예쁘고, 이렇게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암도의 화분이랑 이렇게 그때 주문을 해서 같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화분이 좀 크니까 이걸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난석 넣고, 잔마사 조금 넣고, 밑에 넣고, 네.
이 영양 흙을 같이 그때는 이게 영양 흙이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때는 영양 흙이 없었어요. 없어갖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다가 한번 이 흙은 이 흙도 괜찮은 흙인데 일단은 이거 꽃이 안 피니까 이 아이들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이거 강물에가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요 강물에를 많이 넣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유 꽃이 안 피니까 일단은 꽃 필 생각 안 하니까 조금 이 흙을 틀어내고 이 흙을 조금 틀어내고 뿌리는 든실하니 좋은데 꽃이 안 피는 이유가 뭔지 흙에서 문제가 있는지 흙을 다 틀어내고 자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이렇게 강모래가 잔잔한 모래 있잖아요. 잔잔한 모래 거기도 가서 그런지 꽃이 안 피고 해서 이렇게 뿌리는 굉장히 좋은데 뿌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네요. 이거 두 개를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우암도의 흙으로 지능이 분석고 요렇게 해서 심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네요. 이건 뽑아야 되겠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건데요. 그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니 뿌리는 이리 튼실하고 한데 그렇네요. 그죠? 뿌리를 안에서 이렇게 또 넣고 그때 이제 막같이 내가 우리 집에 그것도 있고 우리 근사님들이 주신 거를 한참 막 심어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심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이랬는데 뽑아서 이렇게 또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이 안 피니까 일단은 저거는 꽃이 피는데 이건 꽃이 안 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심어보는 겁니다. 꽃이 안 피는 거를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예, 저희 거는 다 그래요. 분갈이 하고 나서 다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 우암도 흙이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영양도 좋고 이것들은 또 물을 좋아합니다. 사랑초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세 개는 같이 또 합식을 할게요. 이거는 사랑초는 지금 분갈이 하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네, 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데다가 요거는 여기다가 큰 데다가 이렇게 심어줄게요. 큰 데다가 나 하나 들어내기 이었다 뺐다 하기 힘들어서 큰 데다가 이렇게 심어줄랍니다. 고만 난석을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난석을 많이 넣고 이렇게 우암도의 흙입니다. 우암도의 흙이랑
지렁이 분이랑 섞였습니다. 아, 희한하게 분갈이를 해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저도 왜 그런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 사랑초를, 저도 작년부터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초보입니다. 저도 초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겁니다. 저 왜 그런지, 일단은 분갈이를 하니까 꽃이 핀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 개라서 요는 좀 큰 데다가 이렇게 오암도에 흙이 판매합니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 그 영상에 거기 보시고 언박싱 오암도에 화분 언박싱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 올라져 있습니다. 거기 주문하시면 됩니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20kg에 11가지 흙으로 전문가로 전문가께서 하시는 거니까 오암도에 유명합니다. 명품 화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주문해 보세요. 필요하시면요. 화분도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화분이 오암도에 치시면 남박남일 오암도에 치시면 그 화분 언박싱 하는 거 영상 유튜브 하시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놀러 가시면 됩니다.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고 물은 바로 줘야 됩니다. 물은 바로 줘야 되고 제가 분갈이한 거 또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 내가 제가 일전에 분갈이 한 거 꽃대가 없었는데 요 꽃대가 또 올라온다 아닙니까? 요는 꽃대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분갈이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정말 꽃이 안 피는 아이는 분갈이를 꼭 해줘 보세요. 분갈이 하면은 꽃이 핍니다. 꽃대가 물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꽃대가 물고 있고 꽃을 안 피워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꽃대가 올라오고 이것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대가 이제 큰 화분을 하니까 더 좋아요. 이거는 화분이 좀 작아서 조금 이렇게 더디게 올라오기는 지금 이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올라오고 있고 너무 신기하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죠. 이거 피웠죠. 이거는 제일 먼저 오암도에 이거 제가 언박싱 하는 날 이거를 그날 심은 거잖아요. 벌써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오암도에 언박싱 하는 날 이거 똑같이 세 개였는데 똑같이 이렇게 세 개였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세 개였는데 이거 제일 먼저 하나를 여기다가 오암도에 이제 언박싱 하는 날 여기 이거 이제 사랑주 심었어요. 품품 사랑주 심었어요 하고 올린 게 제일 먼저 이게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제일 먼저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잖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분갈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죠? 안 피는 아이들은 꽃 안 피는 아이들은 분갈이 얼른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듬뿍 주시고 분갈이 하시고 물을 듬뿍 주시고 이거는 사랑초는 굉장히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고 말랐으면 흙이 말랐으면은 물을 주세요. 이것도 지금 물이 말랐거든요. 그죠? 이것도 물이 말랐으면 이것도 줘야 돼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크다 보니까 물을 줘도 이렇게 빨리 안 말라요. 이렇게 축축하죠. 이렇게 축축하죠. 이게 화분이 크니까 물이 빨리 안 마르고 화분에 따라서 이거 보시고 흙을 보시고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전면 간수해 주세요. 저는 이거 사랑초는 전면 간수해 줍니다. 이렇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